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오늘은 작년도 타미야의 그 깜짝 신제품이었던 F-35A. A 이어서? A는 후속작 B형. 네. 아, 미 해병 대응입니다. 요 한국 타미야에서 요 우리 촬영하는 시점에 이 대한민국에 딱 하나 들어온, 샘플로 들어온 건데, 우리한테 저 제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저 일본에서는 12월 발매 예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2023년 11월 후반경에 수입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상자 표시 가격이 9,800엔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되면은 뭐 127,400원 뭐 이렇게 되나요? 그 정도 될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F-35 시리즈는 미군이 저 JSF 3군 공통 전투폭격기라는 이름으로 F-16, FA-18 AV-8B, A-10 이걸 싹 대체하겠다. 예. 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텔스 성능을 가졌으니까 이게 미국과 친미국가에 약 5,000대 이상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좀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현재는 3,000여 대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도 워낙 이제 기체가 비싸니까 뭐 이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정말 공전저류의 대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35의 세 가지 형태 중에 B형은 약 570여 대가 도입 예정으로 있는데 주요 사용국으로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이미 사용 중이고요. 일본이 또 42대를 도입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 이게 저 F-35는 역시 ABC 세 가지인데 F-35B는 해병대용 네. STOVL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기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저 F-35 시리즈 가운데 가장 먼저 전력화. 그래서 2015년부터 뭐 완전히 이제 실전 태세로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은 2007년에 개봉됐던 다이아드 4.0에 벌써 나와요. 영화보다 제작기가 적은 만화책에서는 그 이전부터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그 빌딩 옥상에서 여자 주인공을 구출하는 F-35B를 쓰더라고요. 네. 현재 그 미해병 항공대는 FA-18 레거시오넷 그 다음에 AV-8 해리어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급속히 F-35B로 대체를 해나가는 중이에요. 네. 근데 요에 앞서서 그동안 미해병 항공대의 고정익 항공기 역사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전에는 요 F-4B 팬텀 또는 F-4J 팬텀 이런 걸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VMFA예요. 그러니까 네. 해병 전투공격 비행대죠. 요거와 함께 이제 공격 비행대에서는 A4 스카이호크 그다음에 또 A6 인트루더. 인트루더 같은 경우는 해병 전천후 공격 비행대. VMA 괄호 AW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게 저 1991년 걸프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나서 미해군의 인트루더가 이제 점점 노후화되면서 모자라니까 해병대에서 갖고 있던 좀 쓸만한 인트루더를 전부 다 해군으로 넘겨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미 해병대의 인트루더는 그때 다 퇴역을 하고 그 대신에 FA-18D 레거시오넷을 장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레거시오넷의 복좌형인 D형은 유일하게 실전 비행대가 해병대예요. 그래서 요거는 VMFA 괄호 AW 네. 해병 전천후 전투공격 비행대. 예전에는 전술기가 자체 형법이나 야간 유도 폭격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올웨더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최근 전투기들은 밤낮 뭐 전혀 가릴 것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일부러 붙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후로는 미 해병 항공대는 F-35B로 다 통일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F-35C가 일부가 있어요. 네, 이건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해병대 기체 중에 그 TAI 비행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Tech Air Integration 그래서 전술기 통합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과 해병대의 공통 작전 능력을 배양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미 해병대의 그 기체들이 항공모함으로 파견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말이 저 합동 작전이지 그냥 항공모함에서 주기장장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군기랑 완전히 똑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미 해군의 예산이 모자라서 해병대 기체를 끌어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VMFA 314, 그래서 해병대의 F-35C 비행대가 현재 그 에이브라임 링컨에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3개가 더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 2호 TAI 비행대는 2024년에서 25년 중에 VMFA 311, 그 다음에
요 2025에서 26년도에 VMFA 251, 그 다음에 2027에서 8년도에 VMFA 115,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요 몇 년부터 몇 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에는 6대를 수령을 해서 부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4대를 수령을 해서 10대 편성으로 부대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C비행대예요. 네. 이건 이제 항공모함에서만 활동하니까, 뭐, 여기 마린즈라고만 붙어있지, 해군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해병대는 사실상 F-35기로 통일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존에 전투비행대, 공격비행대, 전천후비행대를 모두 합쳐서, 그렇죠. 단 하나의 비행대로 통합을 하겠다. 그렇죠. 네.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23년 초 현재, 그, 훈련 비행대 1개, F-35B 비행대 7개, F-35C 비행대, 이거 항공모함 파견, 이게 1개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현역 F-35B 비행대가 14개, F-35C 비행대 4개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F-35 시리즈로 개편되지 않고 남아있는 비행대는 AV-8B 해리어 비행대가 3개가 있고, FA-18C 비행대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FA-18D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앞으로 계속 개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 특기할 만한 것은 그 해병대의 경우 이제 비행대 편성이 16대가 기준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역시 기차값이 비싸다 보니까 10대 편성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비싸다는 얘기도 있고 기존의 항공기보다 성능이 올라갔으므로 더 적은 수로도 동등 이상의 임무를 할 수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35B를 도입한 국가는 미 해병대, 그 다음에 영국 해군, 그 다음에 이탈리아 해군, 현재 사용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해상자위대, 42대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2024년 초부터 이제 수령을 해서 요 항공모함으로 개장한 이즈모, 가가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새로 건조할 대양 해군을 위한 항공모함에 탑재할 것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이게 이제 KF-21의 해군형으로 뭐 하겠다. 이러다가 요즘은 이제 항공모함 자체가 이제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항공모함 개발을 위한 예산을 싹 뺐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게 더 급한 게 많다. 이렇게 됐죠. 이러한 F-35B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F-35 세력의 가장 큰 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군형인 A형과 B형의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 주기 상태에서는 구별을 할 수가 없다. 예. 물론 약간 마킹이나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외형적인 신뢰에서는 완전히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구분을 거의 못하죠.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F-35B형의 진문목은 바로 수직 이착륙. 예. 정확히 말하자면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인데요. 물론 수직 이륙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연료의 효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직 이륙은 잘 하지 않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저 수직 이륙은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이거 무장 탑재하면 거의 사실상 못하죠. 네. 그래서 단거리 이륙한 다음에 착륙할 때 수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내릴 때도 역시 그 무장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내버려야 되는 거죠. 아깝네요. 네. 그래서 착륙은 비행기가 가벼운 상태로만 착륙을 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예. 뜨는 것도 그렇고 내리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제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미 해병대는 상륙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활주로가 완전하지 못한 교두보에서의 비행장이나 혹은 정규 항모가 아니라 비행 갑판이 짧은 그런 강습 상륙함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수직 이착륙이 되는 기종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예. 그래서 해리어를 도입해서 꾸준히 운영하면서 계량까지 해가면서 오랫동안 주구장창 써왔는데요. 하지만 수직 이착륙 기능을 위해서 비행 성능을 희생하다 보니까 공격기로서 제한적으로 사용했고 제공 임무는 FA-18이 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형은 보시다시피 스텔스기예요. 안 그래도 항공 역학적으로 스텔스기는 기존 비행기에 비해서 제약이 많은데 제공 전투를 할 수 있으면서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그러한 꿈의 전술기이다. 뭐랄까 기적과 같은 비행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의 전술기이긴 하지만 그에 따른 약간의 성능상의 제약이 있는데, 우선 이륙 중량이나 항속거리가 기존 고정익기에 비해서 대략 20%가 적다. 이 무게만 적게 되는 것이 아니라 리프트 시스템을 우겨넣느라 내부 용적이 적기 때문에
공군형이 사용하는 2,000파운드 폭탄, 그런 부피가 크고 한 발당 위력이 큰 이러한 것들을 장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1,000파운드만 실을 수 있고 고정기관포가 없어요. 기관포가 필요한 임무에서는 스텔스 성능을 많이 저하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외부에 달 수밖에 없고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성능을 포기하면서 외부에 각종 폭탄을 실 수 있죠. 네, 비스트 모드라고 해서 잔뜩 주렁주렁 단 홍보 사진도 있곤 한데 이 외부 무장을 이번에 아덱스에 가서 보니까 이 B형이 제공 임무를 맡을 때에는 날개 끝에 이 파일런,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을 하더라고요. 그 어쨌든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용적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저 아덱스 때 우리가 좀 큰 걸 하나 던졌죠. 공개 일정에 없었던 F-35B가 일본에서 갑자기 찾아와서 대중에 공개를 하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 모델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질문을 했으니까 이 미 해병대에서의 평가는 어떠한가? 우리 조종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My name is Addison Dishart. I'm a Marine Corps fighter pilot with VMFA 242, which is Marine Fighter Attack Squadron 242. We're stationed in Iwakuni, Japan. We fly the F-35 Bravo, which is behind me. Glad to be here today, answer some questions for you guys. I hear that landing is automatic. Is that true? No, it's not automatic. There are some systems that make it easy for us to land. But there's certainly some pilot workload, and if all the systems are working as they should, then it is easier to land than the previous fighter aircraft for the Harrier. But if it's not working, then it requires more pilot workload, but for the most part, it works really well. Compared to F-32, can you explain to us what's different about your... So the F-35B, at the expense of about 6,000 pounds of fuel compared to the F-35A, we can take off in short distances and land vertically. And so what that allows us to do is operate in an expeditionary sense, which the U.S. Marine Corps likes to do. So think about if there's not an airfield that we can land at with a full runway, we might be able to land on a highway or a damaged runway with a group of about 6 to 10 Marines, service the aircraft, and take back off again, which is a pretty stellar capability. To answer your second question, the hardest part is just studying all the time with the ever-changing tactics and learning all of the things we have to learn. And then the second thing that came to mind for your question was landing on the boat at night. So one of the abilities of the F-35 Bravo is to land on ships, and doing that at night is difficult. But we're trained well by our landing signals officers, and the systems work great. So. Why open runway? And F-35B lands. So there's a, when you land down vertically, the hot air is re-ingested into the lift fan system, and hot air in engines is not good. And so it can decrease our performance. And so those actually protect a little bit of that hot air being recirculated into the lift system. I know.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실전에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F-35B가 2018년 9월 강습 상륙함 SX에서 발진을 해서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1,000파운드급 제2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는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서 그 미 해병대의 F-35B가 출격을 했어요. 네. 대IS 작전인데 이게 저 2차 대전 이래로 다른 나라의 항공모함에서 미군 기체가 출격한 첫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에도 역시 미 해병대의 F-35B가 퀸 엘리자베스에서 출격해가지고 그 IS 거점을 폭격했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많이 활동을 하네요. 그리고 저 미 해병대에서는 그 라이트닝 캐리어라 그래가지고 강습 승륙함에 약 20대 정도의 F-35B를 왕창 때려 실어가지고 그 정규 항모급의 전투력을 좀 대항하겠다. 네. 이런 구상을 갖고 있고 몇 차례 이제 훈련도 실시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습 상륙함에 해리어 말고도 헬리콥터를 비롯해서 다른 기종들을 함께 싣고 댕겼는데 그걸 싹 밀고 F-35B로 그냥 한번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자 이제 실물 얘기 이 정도 해드리고 요 키트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난해 F-35A에 이은 2탄 그래가지고 요 부품 구성을 보면은 상당히 좀 비슷해 보이긴 한데
이게 저 거의 대부분 싱글병이에요. 네. 뭐 딱 보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다 새 겁니다. 어. 일부 뭐 몇 가지 빼놓고는 전부 다 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저 이 부분은 이게 부품이 꽉 차가지고 요 높이도 좀 높아졌어요. 가격도 천에 놀랐는데 가격도 천에 놀랐고 부품도 네. 많아요. 네. 자 그럼 요 키트 내용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부품들이. 그 왜 중국제 키트들 보면 왜 이렇게 이 어느 순서에 따라서 잘 집어넣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납작하게 깔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좀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다 좀 부품들이 어떻게 좀 차곡차곡 할 방법이 없는데 아무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싹 뒤집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기체 상부. 여기가 아주 요 팬이 이렇게 딱 이게 있는데 이게 아마 다른 회사 키트는 여기 아마 구멍이 뻥 뚫려 있다 그러죠.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기체 하부와 기수 하부 부분입니다. 요거는 뭐 저 F-35A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것도 역시 완전히 금형 세로판 부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수직 미익이나 뭐 플랩 이런 부분들인데요. 요거는 저 F-35A하고 공통인 부품입니다. 이게 다 비슷한데 몇 개 없어요, 사실은. 공통인 게. 수평 꼬리 날개, 그 다음에 저 위에 뭐 엔진 팬을 덮는 그 덮개라 그러나요? 그 다음에 수평 꼬리 날개 이런 것들인데, 이 원래 A형에서는 수평 꼬리 날개를 이렇게 고정시키게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고정시키게 돼 있지만, 이 여러 가지 그 착륙 상태 뭐 이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부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요 무장하고 노즐인데요. 여기 이제 지난 A형하고 똑같고, 이 부분은 이제 따로 만들어져,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엔진 베이와 조종석들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저 A형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이거 다 새로 만든, 완전히 새로 만든 부분들이에요. 이제 엔진 덕트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아주 오묘한 부분들이 아주 그 곡선들이 잘 살아있고 요 A형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그 동체 중앙에 리프트 팬 부분인데요. 이게 아주 이것도 역시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금형인데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수 하부의 노즈기어 경납부, 그 다음에 캐노피 프레임, 그 다음에 뭐 저 랜딩기어 경납부 이런 부분들인데요. 역시 새로 만들어진 금형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저 부품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 랜딩기어를 이제 좀 깊게 꽂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아주 참 배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웨폰 베이 부분. 이것도 역시 A형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완전히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금형비 참 만들면서 야, 비슷한데 어떻게 같이 쓸 방법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 다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투명 부품. 요거는 저 F-35A와 공통인 런너입니다. 수직 착륙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요 받침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라고 요 받침대를 넣어줬습니다. A형과 마찬가지로 캐노피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웨폰 베이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그 샤프트가 있고요. 부품은 뭐 이 정도고, 그 다음엔 이제 데칼, 뭐 마스킹 실도 있고, 일단 요 캐노피 마스킹 실, 그 다음에 데칼은 요 세 장이 들어있습니다. 여기까지. 요 미군 마크가 네 가지, 영국군 마크가 한 가지, 이탈리아군 마크가 두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설명서인데요. 아, 이 설명서가 이게 물경 59페이지. 그래가지고 요게 굉장히 두꺼운데 이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주기 상태, 그 다음에 이륙 상태, 수직 착륙 상태 이래서 다 따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60페이지씩이나 되는 그런 대단한 설명서가 나와 있고요. 실물 설명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예전 A형처럼 이 마킹 이게 들어있는데 A2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7가지 마킹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특기할 만한 게 이게 대보면
크기가 같습니다.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48대 1 스케일로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도면이. 일단 구성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푸짐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게 잘 정리를 해도 차곡차곡 이렇게 싹 들어가게끔 잘 안 되고 좀 이렇게 좀 약간 불룩하게 나옵니다. 일단 요건 저희가 좀 이따 정리할게요. 자, 이상 F-35B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오면 F-35C도 나오지 않겠느냐. 내년에? 네, 내년은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저 내년 초부터 해상자위대에 F-35B가 들어오니까 네. 내년 정도에 아마 해상자위대 버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아. F-35C도 뭐 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주익도 훨씬 크고 그다음에 또 접혀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또 F-35C 같은 경우는 아직 비행대가 몇 개 없으니까 조금 좀 아마 그 다음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1부 하고 2부는 이걸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영보 씨가 지금 열심히 좀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한번 좀 말씀을. 네.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부 제어는 아주 기똥차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서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지금까지 그 어떠한 유튜브나 이런 군사 관련된 소식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디테일들이 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